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인사의 다섯 가지 시선 작가 조은미입니다. 지금 한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고 여행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글 쓰는 HR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강점을 기반으로 코칭을 하는 코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인사 업무를 신입사원 때부터 계속 그쪽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아, 순환을 하신 건지. 사실은 이제 이 책에는 다 담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범대를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도 하고, 네, 교사 생활을 좀 했었어요. 뭐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고 또 보람 있는 직업이기는 했는데요. 그 매년 반복되는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에너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차에 그 HR 컨설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정말 좋은 회사가 있다 이런 이제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인사 컨설팅 업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HR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저도 저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흥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사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몇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잠깐 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20년 정도 이제 인사 업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인사 업무를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주셔서 대표님이 네. 인사 업무를 하면 뭐그 비단 인사 업무를 해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느끼는 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람과 조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고, 또 저는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제가 특별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정말 그 인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뼛속까지 HR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깝고도 먼 부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지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되게 가까이 지내기도 힘든 그런 부서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회사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가까이 하기에 좀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찾아가기 힘들고 권력 부서처럼 느껴지기도 그쵸, 하고 또 뭔가 감시를 하는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농담처럼 많이 들어요. 이제 가끔 이제 직원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부서 직원들하고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청하면 직원들 중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인사가 왜 갑자기 나랑 밥을 먹자고 하지? 내가 뭐 잘못된가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깝고도 먼 부서인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사가 어떤 마음으로 직원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 하는지, 생각보다 그들을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인사 업무라는 게좀 구체적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좀? 뭐,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보이지 않는 뒷단의 업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인사가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도대체 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왜 무슨 업무를 하길래 저렇게 바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뭐, 채용을 하기도 그쵸, 하고요. 채용, 네. 이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을 하고 찾고 또, 와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도 교육, 하고요.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적절한 부서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이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를 지원하는 과정을 돕는 것과 동시에 또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그뭐 고과를 매기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디벨롭먼트가 필요한 직원은 이제 네. 디벨롭먼트 직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네. 뭐 그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죠. 근데 급여가 이제 정해진 대로 돌리는 그런 네. 거는 진짜 정말 오퍼레이션 수준의 업무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이나 그 보너스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회사처럼 뭐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와 네. 이제 협상 업무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분쟁이나 직원과 관련돼서 그런 네.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네. 뭐 제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네. 네, 그런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사가 곳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이제 케어를 다 받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리더십 디벨롭먼트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노조 관리 네. 이런 것들이 인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영어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 정확하게 실적에 매출 잡히니까 여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인사팀 업무는 그럼 평가를 하나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당연하죠. 네. 네. 영업팀 같은 경우도 네. 평가를 할 때 예를 네. 들면 이제 숫자로 바로 보여지잖아요. 네. 이제 뭐 목표가 얼마였는데 그쵸. 이만큼 팔아서 네. 영업 실적이 이만큼 달성됐다. 네. 이제 그런 것도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기업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였는데 아무리 영업을 잘하려고 해도 고객과 이제 뭐 대면을 할 수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면 직원들에게 당신은 실적을 달성을 못했으니 무조건 당신은 성과 달성을 못했어요.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무엇을 달성을 했느냐라는 네. 것도 보고요. 또 어떻게 달성을 했느냐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네. 평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저희도 KPI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채용이 몇 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정 기간 안에 아주 좋은 인력을 뽑는 거. 그다음에 보상 설계를 잘 해서 보너스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이거를 잘 실행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실행을 하는데 네. 영업처럼 그거를 실행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실행을 했으니까 잘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안 됐고 또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해서 만약에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보이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그 업무를 달성했느냐라는 거에서 사실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마찬가지로 뭐 인사뿐만이 아니라 영업처럼 실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 다른 부서, 마케팅이라든지 네. 네. 뭐 연구 인력이라든지 네. 마찬가지로 다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그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잘 달성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재 철학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인재 철학을 잘 실현하는 네. 그런 이제 행동을 잘 실행하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인사에서 제 최고 담당자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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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관리자신데 그 이제 그럼 누구를 이걸 임원으로 올릴지 이런 것도 이제 직접 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 과정에 개입을 네. 하는 거는 맞고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혼자 선발을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임원이 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성과를 잘 냈는지 그리고 그 리더십의 평판은 좋은지 네네. 또 다른 부서와 협력을 잘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 이 네. 분이 이 후보자가 네. 또 조직을 잘 이끌만한 어떤 포텐셜이라 그러나요? 네네. 가능성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임원의 풀이 아마 정해지겠죠. 네네.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젊은 인재부터 또 팀장급에 있는 인재까지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역량이 있는 역량이 잘 디벨롭이 되도록 회사에서는 또 많은 지원을 합니다. 네, 교육 네.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코칭을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방법은 사실은 업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뭐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해주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근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여러 지사나 본사나 이런 업무를 수행해 보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인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수행해 보게 하고 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직원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네. 잘 구성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분은 정말 특출나게 성과도 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역량도 보인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거쳐서 네. 네, 그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임원들을 이제 기업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임원이 임원이라는 뭐라 어떤 거라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그 질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임원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네. 일단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개인적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무 성과를 잘 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업무 성과를 잘 내던 네. 그래서 이제 본인 혼자서 일할 때에는 네. 성과를 잘 내는 사람 네. 그리고 팀장급이 돼서 또 이제 몇몇을 이끌면서 팀장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던 사람들 중에서 네. 임원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봤죠. 네. 그 어떤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임원으로 올라갈수록 그 본인이 혼자 하는 역할보다 팀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인게이지 시키고 네. 동기부여하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신나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역량이 아니다 보니까 임원이 되기까지는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장까지를 직원으로 보고 그 위를 이제 임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완전 달라지나요? 글쎄요, 뭐 완전히 달라질 것 같진 않고요. 네. 예를 들면 조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직원들이라고 하면 이제 네. 우리가 차부장, 팀장이 네. 아닌 일반적으로 혼자 일하면서 네.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업무 역량을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급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뭐 차부장님 이런 분들은 이제 네. 밑에 이제 부서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책임의 무게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요. 네. 근데 직원들은 그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두 레벨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잘 전달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는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팀원들에게 잘 코칭을 해주면서 그 팀원들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리더십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장급, 차장급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저분은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빨리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분은 뭐 어떤 영역에 실무 경험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아니면 이분은 정말 업무는 너무 잘하는데
피플적으로는 너무 이제 직원들을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 수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이분은 좀 이제 리더십 개발을 위한 코칭 이런 것들을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도 잘하고 직원들한테 이제 잘 그 존경도 받는데 네. 너무 한국에서만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더 큰 시장을 보거나 그러기에는 좀 시야가 좁은 것 같다. 더군다나 영어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롤로 가서 좀 고생은 되겠지만 이런 프로젝트 한번 리드해보세요. 뭐 이런 역할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팀장급이 되면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더 큰 범위에서 이제 그 조직을 볼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위에서 받은 어떤 비전을 그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좀 시장을 보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도 하고 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또 정보가 완벽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조직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지금은 좀 빠르지만 어떤 부분을 개척하면 우리 회사가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찾아내서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을 잘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내 외부 고객들을 잘 인게이지 시켜서 이제 우리 팀원들, 팀장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임원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성향적으로 보니까 네네. 임원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리질리언스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말로 쉽게 이제 표현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긍정성이 높아서요.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그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무하신 회사 중에서 이제 한국 이베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 우리나라 G마켓 옥션 맞습니다. 맞죠? 거기서 이제 다이아나 차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다른 나라 이제 인사부? 그러니까 이베이 그룹인 거죠? 네. 거기에도 배부됐다고 하셨는데 다이아나 차트라는 건 뭔가요? 사실은 저도 요번에 책을 쓰면서 네. 그 이 제 책이 물론 어떤 레벨에 있는 직장인들이 읽어도 다 도움이 되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좀 시작해서 몇 년 지나고 어려움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껴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나름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 저는 어떻게 했었지? 그러면서 뭐 저라고 뭐 그 잘하기만 했겠어요. 굉장히 많이 실패도 하고 네네. 잘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기억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베이에 근무하던 시절에 다이아나 차트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MBA를 하고 돌아와서 네네. 조직으로 이제 처음 진입한 회사가 한국 이베이 옥션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교육 담당 과장으로 네. 조인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에 이제 저처럼 교육 담당을 하는 역할이 있고요. 네. 각 나라에 다 이제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전 세계 공통으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워서 그거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글로벌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제 은미라는 발음이 외국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글로벌에서 이 그 매니저들에게 실행하는 그 필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한 자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피플 매니저들 네. 이제 팀장급들한테 이게 필수 교육으로 실행이 될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잘 전달해 주세요라고 자료가 왔는데
아, 자료의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읽어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피플 매니저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나처럼 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자료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이 전체 내용과 구조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차트로 만들어서 그림을 보여주면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그분들에게 네. 딱 이제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한 장짜리로 그렸어요. 저 역시도 이제 이해가 잘 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지라고 이제 본사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글로벌 네. 책임자한테 보냈더니 네. 아 이거 맞아. 근데 이거 너무 심플하다. 그래서 이거 다른 나라에 사용해도 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런데 이제 그 담당자가 이 우리가 전달했던 그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은 이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너네도 너네 나라에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배포를 하면서 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다이아나 차트 네. 이렇게 이제 뿌려줬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보람이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 네가 다이아나 차트의 그 다이아나야?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시각화를 잘 하셨나 봐요. 그 사실은 그림은 잘 못 그리는 네, 사람인데요. 네. 이제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료를 그룹핑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러 번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요약해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네.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또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면 네. 또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 약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네.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능 같은 게 그쵸. 있는데 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룹핑하고 정리하는 거가 재능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거 딱 이 다이아나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분배가 될, 글로벌적으로 분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를 늘 글로벌 회사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전체적으로 조직이 좋아지려면 한 조직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회사 전체적으로 혹은 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부서에 그 방법을 네. 알려주면 전체적인 조직의 수준이 올라가고 다른 부서도 훨씬 더 쉽게 일을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는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베이에서 그랬고 사실은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다닌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전사적으로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리더들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비단 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내기도 하고 그쵸. 네. 또 이제 정보가 되게 공개되어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가진 거가 좋다고 하면 그게 누가 됐건 저는 알려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유를 했는데 아마 그 리더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네. 사실은 뭐 그 다이아나 차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니까 네. 이제 어깨도 으쓱했고 그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사실은 그 작가님이 딱 보셨을 때도 탁월했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 와 내가 엄청난 성취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다니 너무 대단해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네. 심플하게 이렇게 알려주면 매니저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하니까 되게 쉽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유를 했고요. 저는 조금만 누군가가 그야말로 공수를 드리면 할 수 네.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쵸. 강점도 다르니까 네. 아마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편리하다고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쓱쓱 해봤는데 그렇게 일이 되어온 거예요. 네, 쓱쓱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며칠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뭐 직장인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법인카드로 소고기 회식하고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가 이제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가진 뭔가 재량권이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라는 게 회사 내규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뭐 어떤 영역에서 어떤 네네.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쓸 때에는 네. 예를 들면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사용의 목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사용으로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의되어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그 목적으로 쓸 때 일일이 따라가서 이 사람 친구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지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네. 그분이 네. 매니저를 코칭하는 업체의 사장님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회사의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코칭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일 때문에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친구와 함께 먹은 차값을 제가 지불을 했으면 네. 그거는 법인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지나는 길이야. 나 시간이 네. 나서 그러는데 나 같이 점심 먹자. 네. 이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네. 점심을 먹는 동안 구체적인 이제 목적이 아니라 네. 요즘 어떻게 돼? 지내? 네. 컨설팅 사업은 잘 돼? 네. 아, 우리 회사 그 매니저들이 교육을 하는데 어려워. 네. 업무 관련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명확하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네. 그거는 제가 개인 돈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도움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 좀 소개해주고 한번 디자인도 해보자 네. 하면은 이제 약간 이게 가이드는 명확하지만 네. 내가 만난 목적이 어떤 기준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네. 명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뭐 100장의 어떤 가이드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커피 이제 전문점에 가서 바로 앞에 네. 보니까 그 위치가 큰 회사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 네. 앞에 있는 그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를 네. 다니는 직원처럼 보였어요. 네. 저 친구랑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주 네. 젊은 직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 카드로 나 커피 사줘도 돼? 이랬는데 이제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계산을 하는 걸 네. 제가 이제 바로 뒤에서 보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럴 때 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네. 괜찮아 라고 물어본 거는 그 친구가 사실은 안 되지 않아 라는 거에 저는 그쵸. 다른 네, 그쵸, 의미였다고 그쵸. 생각하고요. 네, 그쵸. 괜찮아라고 말한 친구는 네. 뭐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죠. 사실은 커피 한 잔이면 5, 6천 원인데 네, 네. 이 정도는 괜찮아 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정도를 법인카드로 먹었다고 해서 회사에도 어떤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알 수도 없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네. 거는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MZ세대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이 네. 공정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쵸, 예. 네. 뭔가 그 공평하지 못한 일, 그 다음에 네. 누군가가 뭐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채용이 된 일, 네. 이런 거에 굉장히 분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공평하지 않은 일들은 분개하면서 사실은 내 스스로에게 잣대는 이 정도는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법인카드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이라는 거는 규정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 내가 도덕적 수치심을 어느 수준에서 느끼느냐라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단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네. 좀 공정하고 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는다라고 하려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도 사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그럼 잘해?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 네. 이랬는데 제가 사실 책에도 고백을 했지만 네, 네. 저도 물론 실수한 적도 있고요. 절대 안 돼 이렇게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많이 실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차하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네. 뭐 정말 그거를 지키려고 모두가 노력하는 가운데 저 역시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게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이 법인카드 내역 같은 거를? 뭐 법인카드 내역은 이제 네. 재무부서에서 아. 이제 최종적으로 보는데요. 네네. 그 규정은 사실은 뭐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어떤 네. 규정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현지 법인의 기준으로 네. 이제 금액을 정하고 아. 또 현지 법인의 법에 따라서 정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쓰면 네. 1차적으로 승인을 하는 사람은 그 직원의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가 보면서 회사의 규정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썼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쓸 때 그 자리에서 네. 계산을 하게 되면 가장 상급자가 결제를 하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PD님이 부하 직원이고 네. 제가 상사인데 네. 우리가 같이 가서 회식을 했어요. 네. 그런데 PD님이 계산을 하면 제가 승인을 하니까 네. 아. 거기서 이제 그 투명하지 못한 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승인을 하게 되면 저의 상사가 그쵸, 우리 예. 둘이 예. 먹은 그 비용과 목적이 이제 정당하냐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1차적으로는 매니저가 보게 되고 또 이제 최종 그 지불하기 전에 네. 그게 규정이 맞는지는 이제 재무부서가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뭐 아까 그 사례로 말씀하신 뭐 그런 젊은 직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사팀이나 뭐 재무팀이나 뭐 상사나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냥 이제 뭐 보고할 때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뭐 미팅을 했는데 55분을 뭐 사적인 걸 하다가 5분을 야 뭐 요즘 글로벌 프로그램 뭐 있어? 물어봤을 경우에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런 상황들은 뭐 일단은 알 수는 없, 현재적으로는 알 수는 없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뭐 양심의 기준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네. 직원들이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이게 회사의 물품인데요. 네. 스스로 거기다가 적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도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물품의 개수가 정확했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례로 이제 소개된 경우도 있고요. 네네. 우리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회사가 행사가 있어서 네. 이제 물품을 나눠줄 때 여기에 있으니까 네. 그 본인에게 맞는 부분들 필요한 네. 수량만큼 이제 정확히 가져가 주세요라고 네. 했을 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부심이죠. 예를 들면 55분 먹고 네. 55분 딴 얘기하고 5분 네. 때문에 이제 법인카드로 신청을 할 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황정민 씨인가요? 대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이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부심이죠.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그 정도의 돈에 나의 네. 가오를 심지어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거를 팔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은 그거에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예를 네. 들면 뭐 10만 원까지 써야 되는데 11만 원까지 썼다. 그러면 네. 이거는 매니저가 걸르기 전에 이미 시스템에서 이제 바로 걸러지죠. 그 금액을 한도를 그쵸, 초과했기 그쵸.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명단을 봤는데 전혀 모르는 이상한 업체가 나왔다든지 네. 뭐 이러면 또 매니저가 한번 걸러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매니저가 또 일일이 보지 않을 만큼 직원들 스스로가 규정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타협이 안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본인에 대한 자존감 또 조직에서의 좋은 문화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네. 거에 이제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 든 게 법인카드였던 것 같아요. 네, 네.